갑자기 그막 나초칩이라든지 이렇게 멕시코 요리가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네. 퍼지비티비의 고품격 아끼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네. 또 발음을 하는 거에 따라서 팬더 커스텀 샵 리미티드 에디션 라 까브로니타 이렇게 하면은 라 까브로니타 약간 네, 이런 라 느낌이에요, 그죠? 까브로니타. 라 까브로니타 에스페셜 네, 신라인 클로젯 클래식 이 무드입니다. 색깔 아니에요? 무슨 차콜 카보니 까보니타 아닐까? 그런 예, 건가요? 그런 색깔일 수도 있겠네요. 뭐 정확하게 이게 쳐보니까 무슨 단어 뜻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모르겠어요. 라 까브로니타. 약간 까르보나라 같기도 하고요. 까브로니타 에스페셜. 네. 그래서 참 이름이 너무 길어요. LCETCC. 네. 라 까브로니타 에스페셜 C9 클로젯 클래식. 클로젯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비랠링은 실제로 연주를 랠링은 실제로 연주를 한 거고요. 클로젯은 그냥 잘 벽장 모셔둔 거 안에다가 모셔둔 넣어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이제 습도가 이게 변하면서 예, 이렇게 터지죠. 예. 도장에 터진 자국들이 생겨요. 이게 클로젯의 되게 특징적인 어떤 네,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라 까르보니타 네, 스페셜. 예. 까브로니타죠. 예, 까르보니타 스페셜. 네, 라 까브로니타. 예, 써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기타는 가격이 정가 690에서 39% 할인을 때려서 419만 원이 나왔습니다. 비싸네요. 이거 비쌉습니다. 야, 이 네. C9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픽업도 하나밖에 안 달려요. 그러네요. 야, 이제 C9이 이 가격에 엄청 나긴 났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라 이, 까르보니타, 네, 라 라 까르보니타 까브로니타 네, 아니까 알아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비싼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문화살롱 진행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오늘 문화살롱의 아이템으로 돼지갈비를 예. 선정을 하셨어요. 네, 오늘 돼지갈비 김병호의 문화살롱 시작하겠습니다. 돼지갈비가 지금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네.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돼지갈비집이 이렇게 네. 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삼겹살집 많고 뭐 그냥 불고기집 많고 돼지 불고기집 많았는데 돼지갈비집이 잘 없었어요. 돼지 불고기. 돼지갈비집의 원조가 태능입니다. 아, 그런가요? 먹골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태능에서 화랑대까지가 돼지갈비 골목이에요. 서울여대를 지나서 육군사관학교 앞에까지 그렇군요. 쫙 돼지갈비집인데 보통 이렇잖아요. 맛있는 집은 한두 군데밖에 없고 또뭐 유사품, 네. 원조, 뭐 그렇죠. 오리지널, 네. 디럭스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까르보니타 네. 뭐쫙 있잖아요. 스페셜 뭐. 네. 근데 그때는 아무 데나 가도 사람이 많고 아무 데나 가도 다 맛있어요. 맛있어. 예. 아, 그게 그렇구나. 뭐한 집에서 공급을 하나 봐요. 진짜 그럼? 맛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돼지갈비를 먹고 나면은 배를 주는데 여기가 먹골이에요. 먹골배 예, 먹골배인데 유명하잖아요. 네. 먹골배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못 드십니다. 왜 그렇죠? 그냥 배가 배 좋아하세요? 네, 배 좋아하죠. 배에서 술 맛 나는 배도 적어졌어요. 먹으면 취하는 거 그냥 아, 그래요? 녹아요 입에서 확 녹으면서 이과두주 먹은 것처럼 뭐 숯불한 게 올라와. 그죠? 이과두주가 딱 배향 나는 예. 그냥 그런 거잖아요. 달긴 우라지게 달고 배가 안 커요. 요만해. 아, 예, 그렇습니까? 그냥 한 알에 뭐 보통 배가 1,000원이면 10,000원 할 거야 아마. 그게 그 종자 자체가 병충해에 너무 아, 약해갖고 그렇군요. 없어졌습니다. 먹골이는 데가 다 아파트촌 다 들어서가지고 배 농사도 안 짓고요. 이제 뭐 그렇군요. 전설의 배가 예. 사라졌군요. 그 배를 뭔가 또그 먹골배를 이용해서 돼지갈비 양념을 재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어쩐지 아유 돼지갈비가 네. 하여튼 소갈비를 안 먹어요. 저 태능 사람들은 그렇군요. 돼지갈비가 너무 돼지갈비가 너무 맛있으니까. 맛있어서. 그 어느 날 가는데 그 많던 원조, 에스페셜, 디럭스, 네, 라 클래식, 랍 까브로니타. 네. 까브로니타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건? 돼지갈비 냄새가 안 나.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몰라. 그리고 막 상가도 없어지고요. 막 이렇게 모던한 무슨 막 롯데리아 이런 거 생기고. 서울여대도 그대로 있고 그 기찻길도 그대로 있는데 그것만 없어졌어요. 뭐지? 돼지갈비 실종 사건? 예. 어떤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지네 모교를 찾아가는데 돼지갈비 냄새 난다고 없애버렸습니다. 와, 이 문화살롱에 이 묘미가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반전 스토리.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문화살롱 그 어린이날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그 시계바늘 해병대와 함께 네, 또 재미난 또 정치적인 또 비화가 숨어 있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되는군요. 뭐 안타깝네요. 자꾸 미국 대통령 뭐 아이젠하워나 네.
그 또 장애를 극복하고 대통령에 대한 루즈벨트나 군인이 된 사람들이 다 아이젠하워하고 자꾸 자기를 비교하는데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게. 네. 그 돼지갈비 냄새가 난다고 그걸 없애냐 이 야 이 군발이야. 아 나 씨. 아, 영원히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진천에 있는 돼지갈비집도 태능 숯불갈비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태능 숯불갈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 대머리 새끼 때문에 이렇게 되는군요. 아, 망했어요. 대머리 새끼 이거 먹고 그 거기가 공터로 나오니까 당연히 땅값도 뭐 비싸지 않았을 테니까 아, 당연히 아파트가 들어서고. 먹골배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 한 돼지갈비고 한 세네 번 먹으라 하면 전재산 다 쓰겠네요 그 대머리 새끼.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태능 숯불갈비가 없어지고 지금은 마포가 돼지갈비의 이제... 어떤 성지가 되었는데 네. 지금 뭐 마포에 유명한 돼지갈비집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맛있는 돼지갈비 드시러 태능의 추억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마포로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또 돼지갈비 문화살롱 얘기 잘 들어봤고요. 네, 깨알같이 숨어져 있는 이런 한국 현대사를 함께하는 이런 재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참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뭐 문화유산을 하나 이렇게 없앴다는 또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네, 그렇게 태릉에서 사라졌던 돼지갈비 집 중에 하나인 라 까브로니타 네. 네. 라 까브로니타 에스페셜 C9 클로젯 클래식 모드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정가 690만원에 39% 할인 때려서 419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바디의 핸드 셀렉티드 엘더 4개 원피스 쿼터 손 메이플 네, C쉐입 4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V쉐입 보다가 C쉐입 보니까 참 동글동글하게 네, 생겼네요. 동글동글하고 참 이렇게 두툼하고 막 노케스타 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판공률 9.5인치 예, 프렛 던러프렛 사용하고 있고요. TB존스 파워트론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사운드가 특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간 아예 TB존스라고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거 파워트론 보면은 또 그레치가 네.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나잖아요. 네. 어떤 사운드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크롬 브라스 브릿지 네, 솔리드 스테인리스 스틸 세들이고요. 커스텀 그리즈 버켓 와이어링이 특이사항입니다. 네, 참 특이한 어떤 스펙 조합이에요. 네. 신청원사 바로 해볼게요. 문화살롱은 족쇄했네요. 이거 픽업 체인지도 없고. 그렇군요. 98? 98? 네. 무게는? 또 가벼워. 다시 가벼워졌고요. 네. 뭐 여러모로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군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기시면 다시 승률은 동률이 됩니다. 짜잔. 네, 무게 1622. 22가 맞을 것 같아. 아이씨. 아 모르겠어요. 야 선생님 맞추셨습니다. 3.03. 네 이렇게 3030이네. 30. 네 3030. 네 다시 승률은 동률이 되었습니다. 3030. 네 실축을 좀 해볼게요. 45. 약간 얘는 핏가다가 좀 얇아요. 그래서 네, 44, 45 한 이 정도 사이 됩니다. 네. 77. 77. 오늘 다 777. 다 777 그러네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소리도 우렁차네. 트레블은 없네요. 네, 트레블 좀 텔레 소리라고 하기에는 좀 뭐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납니다.
시원합니다. 이거 뭐 펑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달리는 느낌이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시원하고 아주 트래블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목소리랑도 잘 섞일 것 같아요. 아나킨도 이렇게 I am an anti-Christ. So I wanna be an anarchy from the UK. 왜 좀 그 하고 해야 되지? 네, 아유, 아 이거 전시 얘기하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유, 요새는 그래도 정치 기사 보는 뭐 재미는 좀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좋은 일이 계속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깨알 같은 마지막 옵션 문화 살롱까지 해주셨고요. 마셔. 네, 여기 A 마이너로 한번 또 신나게 좀 달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TV 존 스피커에 블루스 쳐볼게요. 팬더. 네. A로 가겠습니다. 없지만 특이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좋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팬더 텔레이 기대하는 그런 블루스 톤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빈티지하면서도 두툼하고 독특하네요. 이게 좋네요. 네. 아, 좀 비싸네. 이거, 맞습니다. 네, 특이한데 400만 원대 초반에 C9 클로셋의 TB 존스 픽업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운드적인 도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선생님이 한 줄 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솔리드 바디로 만든 통기타.
네, 솔리드 바디로 만든 통기타. 그, 아, 예, 그런 느낌. 네,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습니다. 솔리드 바디로 만든 통기타. 네. 그냥 이 소리 좋잖아. 네, 그쵸. 네. 어, 좋아요. 저는요, 내쉬빌 텔레 이렇게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네. 내쉬빌 텔, 텐도 공장 없죠? 네. 어. 그 뭔가 약간 네. 그, 무슨 저기가 떠오르는 거죠? 그 컨트리맨 그런, 네, 그런 느낌 게 있잖아요. 그 체넨킨스 오늘... 같은 사운드를 텔레로 재현해낸 것 같은데. 오늘은 컨트리보이가 와서 요거 재현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컨트리를 쳤어도 아주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기타였습니다. 이게 419만 원이요. 아하. 네. 소주쟁이 몇 대면? 7.0? 7.0. 네. 취향 많이 타겠네요, 이거. 네, 이게 아니 좋아하는 사람은 만약에 우리 컨트리 보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네. 9.0, 9.5까지 갈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또 뭐 좀 좀 극단적인 뭐 교영이가 봤을 때는 아 이거 뭐야 막 뭐야? 뭐 3.0 막 이렇게 네,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예, 너무 갈리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텔레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냥 아예 독자적인 그냥 네. 이 모델 그냥 자체로 접근을 저렇게 해서 까 까브로니타 까브로니타 스페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라 까브로니타 스페셜. 네. 어 이것도 리미티드 에디션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아주 독특한 감성을 갖고 있는 클로젯 클래식, C9 클로젯 클래식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보다 가격대가 더 높은 또 커스텀샵 모델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해줄 좋은 제품들을 모아, 아주 고가도 모아서. 있고 아주 저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기회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